네, 일정 미리 보기로 준비할 텐데요.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호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역시나 또 하락세, 뭐 국제유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일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분간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의 큰 이슈는 역시나 매크로적인 부분은 결국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제 또 미증시에서 또 이제 국제유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좀 인플레로 인한 이러한 연준의 추가적인 그러한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등락이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러한 또 시기가 있고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또 완화가 되게 되면 좀 시장에 좀 반등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시장은 역시나 이러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부분은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CPI를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 심리가 당분간은 작동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향후 이제 FOMC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좀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좀 팽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테마 또 이제 업종이 돌아가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뭐 로봇 관련 그러한 테마라든지 일부 테마와 또 종목군들은 또 상승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이러한 중소형주 테마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은 개별 종목이란 이슈에 따른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또 종목군들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매크로적인 환경은 여전히 뭐 좋지 않은 거고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테마, 종목을 저희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가장 좀 시장이 좀 주목받았었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그런 단체 관광,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이 이제 풀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면서 주춤하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런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 또 면세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그 단체 관광 재개와 함께 중국인 지금 인바운드 유입이 최근에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로 이제 출국하는 이제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이번 달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해외 여행객이 상당히 지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향후에 이러한 면세점 업황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이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내년에는 인천공항 지금 면세점 영업 면적도 지금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면세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 환경의 큰 폭의 개선과 함께 하반기에는 또 기저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추가적인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들 업종이 당분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면세점 관련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수혜 뭐 지난달에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약간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잘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또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수익을 얻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세점 업종 말씀드렸는데 네. 면세점 업종에서 가장 이제 베타가 높은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면세점 업종이 좋아질 때 어떤 회사가 가장 그런 퍼포먼스가 좋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호텔 신라를 네, 그렇죠.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역시나 최대 수혜주가 역시 호텔 신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호텔 신라를 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번 달 초에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좀 횡포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업황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가장 이제 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네. 기업이 바로 이제 호텔신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면세점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기저효과도 가장 높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중국인 단체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여행 수요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한국 이제 면세점 시장 규모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서울 시내에 이제 면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해외여행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 역시 뭐 면세점 중에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를 내일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달에 8월 10일 정도였죠. 네. 그때 중국인 관광객 들어온다 이런 소식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고 그 뒤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좀 가격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지만 뭐 최근에 계속해서 한 주가가 한 7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초에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이제 단체 관광 이제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7만 원대에서 이제 8, 9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이후에는 지금 8만 원대 한 중반선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횡보 기간 동안에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최근에 14거래일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 한 달 동안을 놓고 보더라도 한 2,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집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만 원대 중반 가격,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12만 원대까지도 2차적으로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8만 원 선, 즉 이제 주가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주가가 이제 상승가 출발하기 이전 가격대인 한 8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내일 공략하실 수 있게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